12장입니다. IO 프로젝트, Building a Command Line Program.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주제예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만들어보신 적이 아마 대부분 다 없을 텐데 같이 12-1부터 해서 하나 섹션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고 미니그랩 해서 하나를 만드시죠. 미니그랩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미니그랩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요런 내용을 던졌을 때 여기 두 번째 간 아규먼트 있죠? 두 번째 아규먼트라는 파일을 불러서 그 속에 이러한 단어가 있는지 보고 이러한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가 포함된 라인들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일단 먼저 할 거는 이렇게 문자 하나 이렇게 하고 해서 new mini graph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Reading argument value, argument value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한 argument를 읽어드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standard as environment, 앞으로 environment 이걸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environment에 있는 argument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collector를 이용해서 collector는 이제는 봤었죠. 하나의 어떤 collection을 array와 같은 collection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담습니다. 그런데 이 collector라고 하는 것이 쏟아낼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컬렉션의 형태가 다양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양한 형태 중에 무엇을, 어떤 형태를 우리가 원하는지를 지정해 줍니다. 이 데이터 타입이에요. 벡터는 벡터인데 어떤 벡터냐니까 스트링 타입의 벡터입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문장입니다. 왜냐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 부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얘가 던져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능동적으로 얘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상당히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굉장히 이거 미묘하고도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만 해서 제어 관련해서 별도의 에피소드를 한 5개 정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collect라고 하는 메소드의 행동을 얘가 얘를 통해서 제어한다는 거. 그래서 컬렉션이 리턴하는 값은 요 벡터, 스트링 벡터가 됩니다. 그걸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아규먼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규먼트들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요게 아규먼트들이죠.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사실상 요게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가 돼요. 셀프.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첫 번째 아규먼트로 카고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아규먼트가 전달돼요. 그 내용은 밑에 또 나와 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고 run needle haystack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담고 커맨드 라인 현재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코드를 보시면 이런 코드입니다. 이렇게 메인 되어있죠. 이 상황에서 아규먼트를 하나 전달해 보겠습니다. 카고란 니들 헤스테.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헤스텍에서 니들 헤스텍이라는 곳에서 니들이라는 걸 찾아라.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코드는 단지 우리가 전달받은 아규먼트들을 프린트 라인 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카고라는 스토리 보시면은 컴파일에서 아규먼트들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이 프로그램 그 자체예요. 미니 그랩이라는 프로그램 자체. 두 번째가 요 여기 있는 요 니들. 세 번째가 해시태그. 그래서 0번, 1번, 2번 이렇게 되죠. 그렇게 아규먼트가 전달되고 우리가 그걸 출력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규먼트를 좀 담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중에서 이걸 이제 레퍼런스죠. 이걸 스트링 슬라이스 형식으로 퀘리에 담고 그다음에 파일에 담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전하고 뭐가 다르게 되나요? 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규먼트를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전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출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컬렉션이고 아규먼트를 프린트 라인에 전달했잖아요. 전달을 했으면은 한번 무브했죠.
따라서 여기서 재차 무브는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요 펑션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얘의 펑셔널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시그너처가 안 나타나네요. 이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던져주더라도 받을 때 레퍼런스로 받아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 값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콜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펑션도 이렇게 움직이느냐 하면 다른 펑션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펑션들은 레퍼런스로 전달하면 레퍼런스로 받게 되고 데이터를 전달 값을 밸류를 전달하면 밸류가 무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펑션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러한 거지 일반적인 펑션이 이렇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요? 자 이번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얘를 레퍼런스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레퍼런스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력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똑같죠? 이전같이 searching for query in file file name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알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죠.